이번 시간에는 오를성, 건질성, 날비, 오를성, 오를성 발음은 같군요. 훈과음이 같습니다.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분석법에 의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성입니다. 삐침별, 밭들공입니다. 밭들공, 밭들공이 있죠. 밭들공입니다. 손을 삐쳐서 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삐쳐서 들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를성입니다. 성급, 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2번 건질성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사람인 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이죠. 이 사람인 변 대신에 사람인을 쓰게 되면 인성으로 읽을 수 있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인을 대신에 변형을 시켜서 변, 좌측에 선다 해서 사용한다 해서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의 오를성, 사람을 오르게 한다가 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아마 물에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르게 해요. 밑에서 위로 오르게 하니까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건질성 되겠습니다. 3번 날비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기두입니다. 기두, 기역, 기역, 거듭척입니다. 걸다 걸, 거듭척. 거듭,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좌우 날개라는 얘기죠. 새는, 날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제외하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두, 이제 날아가는 모습이니까 이게 평상시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이고, 선 날기 위해서 피었기 때문에 날개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개 펼칠 우입니다. 날개 펼칠 우. 물론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이 기두와 날개 펼칠 우의 차이점은 기두는 정지상태입니다. 여기서 날개 펼칠로는 날아가는 모습, 퍼덕퍼덕 파닥파닥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펴고 서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내부에서 외부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상태에서 운동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한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오를성입니다. 오를성. 처음 새가 오를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면에서 하늘로. 그래서 이 기치 보면 날비자가 아래로 깔려 있습니다. 날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를성이죠. 날개를 올리니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비자가 되겠습니다. 비약, 띨약이죠. 4번 오를성입니다. 해일이죠. 해일. 해가 오른다는 거죠. 해가 아침에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위로. 그래서 여기서는 해일이겠죠. 날일이 아니고 해일입니다. 해가 나아갔으니까 오른다. 오를성 되겠습니다. 승진하다 할 때 이 한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승진. 나아갈 진짜죠. 5번 오를성입니다. 오를성. 언덕부죠. 언덕부. 오를성입니다. 언덕에 오르니까, 언덕에 오르니까, 언덕 점차적으로 오르니까 정상에 오르겠죠. 그래서 오를성입니다. 물론 중간에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오른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여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덕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를성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밭들공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쓰면 서물잎입니다. 열십이 두 개니까요. 서물잎. 밭들공은 삐친 별, 뚜를 곤, 한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밭들어 총 하면은 총을 비스듬하게 올리죠. 비스듬하게 올려서 일직선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또한 밭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걸음을 걷는 모습이기 때문에 뒤에 발이, 앞발이 약간 앞으로 뻗은 느낌입니다. 앞발이, 앞선 발입니다. 앞발보다는. 앞선 발이 뻗쳐나가는 앞선 발. 그래서 나아가서 받든다는 거죠. 그래서 밭들공입니다. 그래서 서물잎은 똑같이 열십, 열십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밭들공은 앞선 발이 뻗쳐나갑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서 나아가면서 받든다는 거죠. 밭들공. 됐죠? 밭들공. 삐쳐서 밭들어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를섬. 삐친 별, 밭들공. 성급. 성급. 태권도로 비교하면 1단에서 2단으로 승급한다 하죠. 주산 8급에서 7급으로 승급한다 합니다. 급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2번. 근질성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인 선 단독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단독 사용. 이 한자어가 도움이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사람인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 변. 도우는 역할을 할때 말이죠. 응?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변.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질성 되겠습니다. 날비자, 기두자죠. 기두. 기두. 기두는 설명하면 여기서는 새의 날개를 말합니다. 새의 날개. 걸다 걸이라 했죠. 걸다 걸입니다. 거듭첩, 거듭. 반복하다는 뜻이죠. 거듭 걸려 있는 것처럼 날개가 좌우가 거듭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뭡니까? 새의 깃이란 얘기입니다. 기두. 정지된 상태고 날개를 착 좌우로 붙여 있는 상태고요. 창공에 날아갈 때는 날개를 펴죠. 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던 날개 깃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한자어는 펼칠 우가 되겠습니다. 걸다 걸과 마찬가지로 옥편에는 없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습니다. 팔천자를 풀이하면서 지금과 같이 걸다걸 펼칠우가 펼칠우 새로 만들어진 한자사랑어가 약 40개 이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펼칠우인데 날개를 펼치는 거죠. 여기서는 날비 날아오르는 모습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로죠? 가로에서 세로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죠? 귓이 올라가니까 난다는 거죠. 날비자가 되겠습니다. 비약. 4번, 오를성입니다. 해일이죠? 해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해가 나아가니까 해가 위로 또 오른다는 얘기죠. 오를성.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성진. 성진,
5번. 오늘 승점이다. 언덕부죠? 언덕에서 나아가니까, 언덕에서 위쪽으로 나아가니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를 승자가 되겠습니다. 밭들공은 22번, 열십이 두 개죠. 열십 두 개를 나란히 모았으니까 22입니다. 22. 밭들공은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니까 20인데, 손과 발이 합치니까 20인데, 나아가서 봤더니까 앞선 발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밭들공 되겠습니다. 밭들공. 지금과 같이 한자사랑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골문, 설문해자는 최대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조, 닭개, 울명, 두루미 학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자어는 세조자를 포함되어 지은 유사 한자어죠. 1번, 2번, 3번, 4번, 공이 세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세조자입니다. 흰백 알릴복 걸다걸 불화발입니다.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불티나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빠른 속도로 여기서는 빠른 속도가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 새가 빠른 속도로 걸려 있는 것처럼 알리는 데는 가장 적합한 동물은 새다. 특히 흰색은 말이죠. 흰새가 빠른 속도로 걸려 있는 것처럼 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알리는데 적합한 동물은 새다. 새가 굉장히 빠르죠. 말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는 바로 직진. 지름길로 통하기 때문에 새를 따라잡을 수 있는 동물은 육상에서는 없겠죠. 그래서 세조자가 되겠습니다. 백조. 2번 닭개자입니다. 어찌해? 세조입니다. 어찌 닭을 새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닭은 집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것에 대해서는 태화가 됐죠. 잘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날지를 못하는 것을 굉장히 빠른 주특기를 가진 새들과 비교하는 것은 뭔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어찌 새라고 할수 있느냐? 그것은 닭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찌 해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윗부분은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그다음 작을 여죠. 그다음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어찌해니까 어찌에 맞게끔 이 한자를 파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작은 손톱으로 큰 것에 대항을 한다는 거죠. 작은 손톱을 이용해서 큰 것을 큰 물체에 큰 것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어찌 불가능하다. 어찌 할 수가 없다. 작은 손톱으로 큰 것을 대항한다는 것은 어찌 할수 없다.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어찌해가 되겠습니다. 어찌해. 그다음 3번 울명이죠. 입구 쇠조자입니다. 쇠는 입으로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인 것이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자어는 사람의 입장에서 풀이하기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인다. 새는 입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울음으로써, 울음으로써, 울림으로써 의사 표현을 한다. 비명, 비명, 설글비자입니다. 비명. 4번, 두루미 학, 학자입니다. 고상할 각, 세조자죠. 고상한 새처럼 분류되는 것은 학이란 얘기입니다. 학은 날개가 크고 다리도 길고 목이 길죠. 그래서 고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고상할 각 학자에 대해서 고상할 각자에 대해서 타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덮을 멱 세추입니다. 덮을 멱이죠. 긴 틀로 덮여져 있는 새는 고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상할 각 되겠습니다. 고상할 각 또는 여기서는 훈이, 음이 세 가지입니다. 훈과 음이 세 가지입니다. 고상할 각, 오를 혹, 두루미 학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 한자어가 말이죠. 고상할 각, 오를 혹, 두루미 학 되겠습니다. 자, 고상할 각 세조 고상한 새는 두루미다 학이다 학학 두루미 학 되겠습니다. 학문은 춤출무죠. 학처럼 학이 춤을 춘다 학무 되겠습니다. 1번 세조자입니다. 흰백 알릴보, 걸다걸, 불화발. 새가 하늘에 창공에 뜨게 되면 떨어지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불화발은 굉장히 불같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걸려있다. 걸려있는데 빠른 속도로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알릴 때에는 흰색이 눈에 더잘 띈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알릴 때 눈에 잘 띄면서 빠른 속도로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은 새란 얘기입니다. 새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이죠. 흰새, 알릴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동물은 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조자가 되겠습니다. 백조, 백조, 흰새가 되겠죠. 닭에 어찌해 새조? 어찌새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것은 닭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닭은 잘 날지를 못합니다. 새는 새의 주특기는 날아다니는 거죠. 닭은 가축화되어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하지 못하고 퇴화되었다. 수백 년 동안 퇴화가 되다 보니까 자신이 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울명 입구 쇠조 쇠는 입으로 운다. 울음소리를 낸다. 울음소리를 내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울명자가 되겠습니다. 4번 두루미학 학학 고상할 각 세조 고상한 새로 분류하는 새는 두루미가 속한다. 학이 포함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일반적인 새보다 크고 다리 길이도 길고 목 길이도 길죠.
부리도 깁니다. 그래서 고상한 부류에 속하게 고상한 부류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루미학, 학학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어를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파자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골문, 설문해자는 전혀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최대한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